오늘은 니돈니산 향수 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향수 추천글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글만 보고도 반해서 구매한 향수들 같이 시향해 볼게요. 오늘 우리 시향을 하고 이 향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소민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향수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향알못이어서 제가 오늘 향자랄, 저랑 예전에 입을 한번 맞춰보셨었던 우리 향자랄 소민님을 제가 오늘 초대를 좀 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민입니다. 저는 완전 초면인 향수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아, 저는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요? 액트 색깔부터 뭔가 약간 나는 시트러스 향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얘 유명해요, 이거? 이거 사실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2009년에 런칭한 브랜드인데. 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거의 다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맞춰볼게요. 아, 완전 시트러스 그 자체인데요, 얘가? 근데 저 약간 이거 쓰시는 분들도 죄송하기는 한데 저한테는 약간 차량 방향제? 그건 시트러스를 좋아하는 사람의 네. 모독인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죄송, 저는 향알못이어서. 근데 이거 제가 실제로 썼던 향수거든요. 아뜰리에 코롱 이름대로 코롱이니까 금방 날아갈 것 같죠? 네. 아뜰리에 코롱 저도 알아보니까 코롱 압솔리라는 그런 걸로 만들어져서 오래 가요, 생각보다. 아,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딱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그 제가 아까 차량 방향제 같다고 하는 거 취소할게요. 네, 취소할게요. 네. 처음 탁 뿌렸을 때 향이 딱 강하게 나니까 그때 그런 느낌이 한 1분 정도 들었다면 지금은 이게 약간 왜 시트러스 맛집이라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네. 얘가 좋았던 게 잔향 때문에 얘를 샀었어요. 잔향 한번 맡아볼까요? 네. 잔향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아까는 뭔가 톡 쏘는 느낌이라면 완전 너무 다른 향 같은데요? 같은 향 맞죠, 이거? 네, 그리고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약간 시트러스 하면 톡톡 튈 것 같은 느낌인데 날아간 느낌이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남자가 써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처음에 딱 뿌리자마자는 여성들이 쓰는 거 잘 어울린다고 느꼈는데 잔향은 약간 남자분들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떠오르는 사람 저 여자는 바로 떠올랐어요. 약간 스테이시의 시은 씨 있잖아요. 약간 볼살 통통하고 귀엽고 뭔가 옆에 가면 이런 향이 날 것 같아요. 좀 어린 20대, 뭐 예를 들면 BTS의 정국 초창기 모습. 아, 지금 말고 지금은 약간 좀 성숙해졌잖아요. 네. 때 데뷔했나요? 약간 10대 정국 느낌? 네. 그런 느낌. 잘 어울리네요. 이게 시트러스에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찾아가게 되는 뭔가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그래서 저도 시트러스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백화점 매장만 가면 안정이. 아, 진짜요? 네. 이게 설명이 우리 주변에 남의 말 되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어울리는 향수야. 그래서 저는 안 뿌려봤지만 너무 궁금했던 향이에요. 한번 뿌려볼게요. 이 향수 아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싫으신가요? 아니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저는 뭔가 이게 약간 키워드, 뭐 진중, 딱 자기 중심이 있는 그래서 이 추천에 고민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 사람?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저는 좀 쌉싸름한 느낌? 약간 나무 향 나지 않아요? 쌉싸름한 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먹으면 드셔보셨나? 나무를 씹으면 날 것 같은 맛. 맞아요. 아, 근데 이것도 약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좀 더 그 편안한 느낌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확 왔다가 몸에 감기죠. 약간 스며들지 않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이 뿌렸을 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은 좀 아니고 겨울에. 이게 저는 남성분에게 조금 더 어울리는 향수이기는 한데 여자분이 이걸 뿌리면 뭔가 저 사람 알고 싶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다. 접하기가 쉽지 않은 네. 향이니까 좀 오히려 그래서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맞아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 저 사람 누구지? 뭐지? 저 사람? 이런 느낌? 맞아요. 이게 맡으면 맡을수록 약간 진중하다 이런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막 깨발랄한 네. 사람이 뿌리면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좀 이렇게 무게가 있고 좀 중심이 있고 차분하다. 근데 뭔가 목소리도 네. 저음에 맞아. 목소리가 되게 저음이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저음에 되게 진중한 사람? 이게 엑소 디오씨 향수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어울리네요. 저는 여친구? 그런 느낌도 좀 나요. 완전, 그렇지 않아요? 완전. SG워너비 진호님 이거를 뿌리고 노래를 부르면? 노면머니에서 봤는데 네. 까만색 옷만 입으신데요. 까만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되게, 않나요? 맞아요. 오히려 저는 이 향수가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런데 라고 했는데 우리 얘기해보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가니까 까만 이미지 너무 좋아요. 갑자기 되게 호감으로 잔향 한번 맡아볼까요? 네. 잔향이 더 좋네요, 확실히. 근데 이게 오드 네. 퍼퓸이랑 뚜알렛이랑 향이 진짜 다르대요. 네. 그래서 같은 탐다오라도 오드 퍼퓸 쓰시는 분들은 그것만 쓰고 뚜알렛 쓰시는 분은 그것만 쓴대요. 향수들이 다 오드 뚜알렛이랑 오드 퍼퓸이랑 향이 다른가요? 원래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얘가 특히 아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딥티크 계열이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그 향의 지속력의 차이? 그래서 생각보다 잘못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이 향을 생각하고 샀는데 아예 다를 수도 있고 뚜알렛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잘 알아보고 사야겠네요. 되게 궁금해서 빨리 맡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저 여태까지 중에서 얘가 1등? 네. 여태까지 중에서? 어떠세요? 근데 이거 작명을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떻게 레인이라는 이름을 네. 붙일 수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비가 엄청 많이 온 다음날 있잖아요. 그래서 숲이 물은 머금고 있는데 그 다음날이니까 또 햇빛은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비 냄새가 나는데 그런 화창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저는 딱 이 향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비가 막 내릴 때. 아, 그래요? 그래서 막 클래식 이런 네. 데서 아 그런 느낌 그 네. 뒤집어 쓰고 가는 그런 느낌? 네, 약간 로맨틱하지 않아요? 네. 이게 네. 아무래도 레인이다 보니까 네. 물향이 좀 날 수 네. 있잖아요. 어때요? 느낌. 괜찮아요? 물향? 호불호가 저는, 많이 갈리니까 물향은 저는 근데 아까 얘도 물향이 약간 가깝죠? 네. 저는 약간 물향을 좋아하나 봐요. 오늘 뜻밖의 물향 좋아하시고 네. 프리지아 좋아하시고 네. 뜻밖의 제 취향을 찾았는데 약간 저는 이런 아쿠아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계열이 저는 좋아서 저는 약간 요 향을 좀 바디워시로 쓰고 싶은 향? 이런 향이에요. 약간 촉촉한 느낌? 단종이 됐다가 네. 재출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레인 실레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거 냄새 계속 맡아보니까 아까 제가 이게 약간 좀 활기찬 냄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맡아보면 맡아볼수록 약간 좀 촉촉히 젖은 감성이 느껴지는 향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약간 더 그래서 더 로맨틱하고 네, 그래서 더 차분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활기차다고 했던 건 진짜 딱 첫인상 그 짧은 순간이고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로맨틱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 이거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네. 맡다 보니까 그 커피 프린스의 그 한유주 씨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또 그걸 보고 잤거든요. 네. 딱 뭔가 한유주 씨가 그 긴 이렇게 살짝 웨이브진 머리에 이거를 뿌리고 있으면 딱 그냥 그 이미지 그 자체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드라마가 네. 또 여름 드라마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연상이 잘 되는 네. 것 같아요. 흰난초가 있네요. 이 네. 흰난초가 좀 한유주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레인 잔향 한번 맡아볼게요. 전 잔향이 더 좋은데요? 저도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그 한유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네. 한유주 느낌이 더 들어간 느낌? 전 여친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느낌? 약간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저도 사실 처음 맡았을 때는 네. 명성에 비해서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잔향까지 몰랐나 봐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제가 냄새를 잘 못 맡긴 하는데 약간 좀 단냄새가 나지 않아요? 저만 느껴지나요? 단냄새가? 저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약간 청순한 느낌에서 네. 연상되는 단냄새 아닐까요? 근데 남자가 뿌리면 어때요?
완전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한유주 씨 이미지라 그런지 남자가 뿌리면 전 약간 가녀린 남성이라면 좀 하얗고 네. 그런 분이라면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임시완은요? 예쁜 남자. 임시완 너무 좋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임시완. 네, 그리고 임시완한테 물었을 때 저는 레인이요 하면 좀 멋있지 않아? 꾸안꾸가 있다면 향수 중에 꾸안꾸의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데일리에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후뚜루 맛뚜루템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약간 취향이 좀 막 향수 뿌렸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저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향수 잘 모르기도 해서 왠지 이거 뿌려보면 제 취향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명만 봤을 때는. 그럼 뿌려볼게요. 이솝도 향수가 유명한가요? 전 여기 로션 제품밖에 안 써봐서. 이솝 향수 쓰시는 분들은 이솝 거만 쓰시던데. 아니 저는 왜 꾸안꾸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마사지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에서 나는 아로마 향? 편안하기도 하고 진짜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상큼한데 따뜻한 느낌? 흙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몸에서 나도 너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 우리 그 파우스톡에서도 그 뭐지? 그 록시땅 거 그 뿌리는 거 있잖아요. 베개에. 네네. 그것도 되게 편안한 향이라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얘도 약간 그런 계열인 것 같은데 맞나요? 힐링되는 느낌?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뿌리면 되게 뭔가 힐링될 것 같은 향이에요. 이거 추천해주신 이유 보니까 얘를 뿌리고 나서 자기 주변에서 이걸 따라 산 사람만 뭐 세 명 이상이다 막 이런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따라 샀는지 알 것 같아요.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대중적인 느낌? 그러니까 아싸 중에 인싸 느낌? 약간 인프피인가요? 네. 또 엄청 흔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너도나도 쓰는 그런 흔한 향은 아닌데 접근이 좀 쉬운 느낌. 맞아요. 이게 시트러스 향이에요? 네, 유자랑 베티버 바질 이렇게 들어가요. 저는 이걸 시트러스 향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정말요? 네. 이렇게 상큼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편안한 느낌? 역시 향을 뭐 이거는 완전 시트러스. 이건 딱 뿌리자마자 그냥 시트러스 자체. 그 자체. 어떻게 생각하면 시트러스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접근이 좀 쉽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시트러스를 처음 맡아보고 강하게 느꼈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는 걸 보니까 저보다 예민하신 분들은 시트러스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잔향 맡아볼까요? 다른 향 같은데요? 이제 전 시트러스가 더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그래요? 네. 잔향이 이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네, 완전 달라요. 같은 거 주셨나 할 정도로 유자 냄새가 느껴져요. 근데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네. 누가 흙을 고의로 흙에 유자를 묻어가지고 막 이렇게 흙을 파서 거기서 유자를 꺼내서 맡은 느낌? 진짜요? 잔향이요? 네, 잔향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흙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약간 유자 냄새가 더해진 느낌? 이건 어떤 사람이 뿌릴까요, 이런 향수는? 저는 지금 꾸안꾸라고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윤스테인가요? 거기서 정유미. 맞아요. 그죠? 그 윤식당에서였나요? 화장 거의 안 하시고 막 자전거 타고 막 그러시는 장면 있잖아요. 딱 그때 정유미님한테 날 것 같은 향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막 화려하게 세팅하고 뿌리기보다는 민낯에 꾸안꾸룩에 옷도 펑퍼짐한?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딱 뿌렸을 때 아 저 사람 되게 약간 멋을 좀 안다 이런 느낌?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 향수 추천사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향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꼭지 탄 줄 알았어. 이게 저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이 향이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기대되는 향. 어떠세요? 저 이거 약간 뿌리자마자 뭔 생각 드냐면 여러분 그 마몽드의 로즈워터 토너 아세요? 너무 그냥 맞죠? 그냥 그 냄새 그 자체 아니에요? 어. 이게 뭔가 저는 아까 꽃향이라고 해서 라튤립이랑 비교해보면 이 라튤립은 되게 상상이 한가득 되는 그런 향이라 그러면 얘는 그냥 꽃다발 느낌? 근데 왜 꽃이 탄 줄 알았네라고 말씀하신지는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꽃? 완전 장미꽃? 빨간 장미? 맞아요. 그 한 장미 백송이 있으면 맞아요. 거기에 코를 박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직관적인 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부터가 원래 조말론에서 이런 이름이 잘 없지 않나요? 아, 그래. 거의 잘 몰라요. 잉글리시 오크 헤이즐넛이라든지 네. 그런 이름이 보통인데 이거는 너무 정직하게 레드로즈. 레드로즈.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이거는 뭐 파란 꽃, 하얀 꽃 섞여 있으면 안 되고 빨간 그냥 색만. 새빨간 꽃 백소기에서 나는 냄새 진짜 직관적이에요. 근데 보통 생화향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네. 딥티크 오로즈랑 비교했을 때는 네. 조금 가공된 느낌이 있죠. 저 그 향을 모르는 그 향을 모르지만 이건 약간 네. 장미 비누 냄새도 나. 어 맞아요. 약간 그쵸? 저는 장미 바디워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향수들이 보면 저는 이제 향수는 잘 모르지만 좀 색으로 따져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색들이 합쳐서 하나의 향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냥 그 원색 빨간색 그 자체 딱 그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 다른 색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맡았을 때는 네. 생장미향이 확 네. 나는데 네. 이게 베이스 노트에 허니콤이 있대요. 잔향은 어떨지 궁금하지 네네. 않으세요? 한번 잔향도 맡아볼까요? 잔향 달지 않나요? 약간? 저는 잔향이 네. 다니까 네. 더 가공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냥 그래서 이건 되게 상상이 쉬워요. 이거 안 사신 분들 그냥 마몽드 로즈워터 맡아보시면 그냥 이 네. 향기죠. 저는 근데 남자 여자 이렇게 따지는 편은 아닌데 네. 이 향수만큼은 남자가 부리면 조금 실수하셨나? 잘못 여동생 거 잘못 부리셨나? 아. 그만큼 너무 예쁘장하다. 그러니까 꽃이 예쁜 게 아니라 예쁘장한 거 있잖아요. 약간 예쁘장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약간 꽃이 탄 줄 알았냐고 너무 알겠고 진짜 뭔가 예쁘장해가지고 저는 조금 막 그러니까 성숙한 여인보다는 네. 막 20대 여인. 네. 성숙한 여인보다는 막 20대 초반에 막 예쁘고 막 뭔가 이렇게 활기차고 막 그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 장미 백송이 꽃다발을 네. 안고 예쁘게 사진 찍은 블랙핑크 지수. 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여기 추천하시는 분의 이유는 약간 무겁고 파우더리한 향을 좋아하고 시트러스 계열은 싫어하는 제 취향에 가장 적합한 향수라고 하셨어요. 이게 첫 향을 맡을 때는 너무 딥한가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체향과 어우러진 잔향이 나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라고 하셨고 겨울 향으로 최고 강추라고 하셨는데 한번 저희도 맡아볼게요. 얘는 저는 딱 맡자마자 완전 딱 그려져요. 이게 약간 그 나무 냄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딱 맡자마자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교실도 그렇고 좀 원목집 같은 거는 밟으면 그 나무 삐걱삐걱 소리 나잖아요. 네네. 완전 딱 그런 공간에서 날 것 같은 향? 저는 약간 겨울 낙엽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천해주신 분이 네. 불멍향이라고 한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나무 네. 타는 그 냄새랑 불냄새 약간 그런 따뜻한 원목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늦가을부터 뿌리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흔한 네. 향은 아니잖아요. 네. 흔하진 않죠. 네, 저는 향수로는 처음 맡아보는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흔하지 않은 향수를 찾는다면 뿌리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이게 남자 향수예요? 여자가 뿌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왠지 근데 여자가 뿌려도 매력 네. 있지 않아요? 근데 여자랑은 저는 뭔가 매치가 안 돼요. 이거를 뿌린 여자분은 어떤 이미지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약간 그래서 좀 더 궁금해지는? 네. 그쵸? 네, 약간 근데 남자라면 좀 어떤 느낌? 어리진 않을 것 같고 한 30대 중반인데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술을 하거나 뭔가 약간 캠핑을 즐기거나 여름에는 약간 바다에 서핑하러 가고 그런 좀 자유로운 영혼의 30대 중후반 남자가 뿌릴 것 같아요. 막 피부도 약간 좀 타고 좀 수염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어디에도 네. 어디에서도 못 맡아보는 네. 향이니까 네. 조금 고급스러움도 저한테는 다가오거든요. 네. 저는 약간 고급스러움은 없고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그 삐걱삐걱 원목집 느낌 네. 원목집 느낌이라서 고급스러움은 저는 약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갇혀 입고 뿌려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저랑 완전 반대예요. 네. 그
근데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캐주얼하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조금 갖춰진 느낌? 그러니까 뭔가 향이 딱 정형화된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좀 상상을 펼치게 할 수 있는 향이 좋은 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호불호는 많이 안 갈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잔향 맡아볼게요. 저는 잔향이 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남성 이미지에서 조금 더 약간 섹시해진 느낌? 조금 더 더티 섹시한 느낌? 약간 이거 연예인 따지면 누구라고 해야 되나? 조승우? 아니면 조금 더 갔을 때 차승원?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거 몸에서 나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이게 바디크림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샤워하고 바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오히려 잔향, 아까 첫 향은 약간 조금 딥해서 뭔가 내 몸에서 나면 별로일까 했는데 저도 오히려 잔향이 좀 은은하게 나니까 자기 전에 뿌리면 되게 숙면할 수 있을 것 같은 냄새? 전 잔향을 맡으니까 오히려 여자분도 어울리겠다 싶은 느낌이 나네요. 네. 어떠세요? 꽃향기가 나요. 향기로워요. 제가 딱 상상하는 자스민 그 향기. 정말 발레복이 딱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약간 그런 폭풍 발레 이런 거 말고 발레 엄청 열심히 하시는 발레의 거장 막 이런 느낌 말고 약간 취미 발레인데 좀 잘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한테 날 것 같은 향수? 자스민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트와이스 미나님이 쓴다고 했는데 되게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우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발레가 좀 생각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얘도 저는 약간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자스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향을 안 하고 구매하셔도 엄청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잔향 맡아볼까요? 네. 잔향 비슷한데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잔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장점 같아요. 자스민 향을 쭉 그대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계속 맡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 아까 우리가 이 레인에서 한유주라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 전여친의 양대산맥? 유희진이 약간 생각나는 향이에요. 특히 어떤 장면이냐면 지하주차장에서 가방을 막 털면서 울잖아요. 네네네. 그때 가방에서 이게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맡을 수 약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만의 약간 아우라? 분위기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구매하고 나서 저희가 샘플 같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라일락 패스도 한번 맡아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라일락 패스를 좋아해요. 저도 이게 또 좋아요. 근데 이 라일락 패스가 라일락 향수로 유명한 것 중에 프레데릭 말의 엉파성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아이유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젖은 라일락 느낌? 근데 그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버전이 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자체에서도 지금 약간 아이유님이 생각이 나요. 라일락 무대 있잖아요. 네. 춤을 추면서 이렇게 원피스가 살랑살랑 할 때 이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약간 보라색. 약간 연한 보라색? 플로럴 계열을 좋아하시면 에어린 향수들을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면접 보러 갔을 때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저 같아도 물어보진 못해도 속으로는 저게 무슨 향일까 궁금하긴 했을 것 같아요. 이 향이 어떠세요? 저도 이 첫 향에 좀 반해서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오랜만에 맡으니까 좋네요. 네, 진짜 좋아요. 근데 저는 약간 꽃향이 가끔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약간 조금 싼 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약간 비싼 느낌? 실제로 비싸잖아요, 여기. 그쵸? 튤립 향은 안 나세요? 네. 튤립 향을 모르겠어요. 뭐가 튤립 향인지. 라튤립인데. 뭘 맡아본 적이 없어요, 냄새를. 아, 정말? 저는 튤립 향을 실제로 맡아보지 않아도 상상 속의 튤립 향이 이런 향기로운 향이겠구나라는 느낌이 오히려 더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저는 약간 놀이공원 갔을 때 조성해놓은 튤립들? 그런 냄새가 나요. 머리 아프고 뭔가 꽃 한 송이를 드립다 즙을 짜놓은 거라고 치면 얘는 약간 꽃 한아름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름향기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손예진님이요? 거기서 송승헌이 손예진한테 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천장에 달린 이렇게 꽃을 바라보는 만지는 장면? 그 장면이랑 너무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못해서 그 장면을 알지는 못하는데 약간 어떤 향인지 약간 확
그 상황이 그려지는 게 네. 약간 좀 사랑에 빠지는 향?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사랑에 빠지는 향? 잔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네, 잔향이 궁금하네요. 잔향 저 비슷한데요? 잔향도? 잔향은 그 처음에 상쾌한 네. 좀 빠지지 않았나요? 아. 꽃향이 조금 더 남아있는? 아,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남겨주신 것 중에서 두 번이나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진짜 네. 그 왜 물어봤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 맞아요. 혹시 그 소미님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누가 뭐 향수 뭐 썼냐 이렇게 물어본 그런 향수 있으세요? 지금 떠오르는 건 아튤립도 한번 저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되게 예쁜 향인 것 같아요. 향 자체가. 그렇죠? 네, 흔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흔하지 않은 네. 그런 향이라서 확인받고 싶어지는 뭔지. 얘는 케이스부터가 저는 딱 보자마자 제일 예뻤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놓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향수가 약간 좀 진열하는 또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한번 뿌려볼게요. 네. 진짜 약간 좀 오묘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약간 저는 첫 느낌은 이거예요. 약간 이게 여자 향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되게 중성적인 느낌? 남자 향수 같은 그쵸, 느낌이 약간... 더 들어요. 스킨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약간 남자들 스킨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냄새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제가 뿌리기보다는 제 베개에 뿌리거나 약간 남편한테 뿌려주고 싶은 그런 향이 이런 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한 느낌으로 봤을 때는 네? 20대 초반? 네. 남자 대학생 네. 느낌이 나요. 저는 오히려 약간 30대 중반 정도 되는 향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거를 저는 여자가 뿌린다면 되게 일을 되게 굉장히 잘하는 약간 커리어 우먼이고 중단발에 되게 깔끔한 일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그런 30대 중반이 딱 이런 향수를 뿌릴 것 같거든요. 이게 남자가 뿌리기에도 네. 여자가 뿌리기에도 약간 맞아요.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향수가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시원한 향? 네, 시원하면서도 성별이 조금 불분명한 네, 그런 향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네. 아까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잔잔한 파도 이런 느낌 네.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뿌린 남자한테 제가 20대 중반이었다면 네. 되게 센스 있다라고 끌렸을 것 같은 향이에요. 맞아요. 저는 연예인으로 치면 요즘에 인기 많은 이도현 느낌이 나거든요. 완전. 그리고 약간 네. 파란색 셔츠 같은 거 입고 있는 그런 이도현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 제가 아까 약간 30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 저는 아까는 중단반에 30대 중반에 커리어우먼 같았는데 이 설명 들으니까 약간 그런 20대 후반, 중후반에 네. 그런 좀 깔끔한 남자한테 딱 잘 어울리는 향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남녀 안 가리고 선물해도 호불호 없을 향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예쁘기도 네, 하고. 예쁘고. 한번 잔향 맡아볼까요? 네. 어떠세요? 전 잔향이 너무 좋은데요? 잔향이 더 좋으세요? 저는 뭔가 첫 향이 더 시원해요, 저한테는. 얘는 시원함이 살짝 빠지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파우더리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네. 느꼈던 그런 네. 파도치는 느낌은 좀 빠지고 조금 잔잔해진 낮에 그런 햇살 받은 바다 느낌 나지 않아요? 남자친구한테 잔향으로 네. 이 향이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셔츠 이렇게 롤업 했을 네. 때 거기 남아있는 잔향이 네. 이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셔츠. 네, 파란 셔츠 네. She likes chocolate covered strawberries and wine. She likes notes that say I love you all the time. 잔느는 제가 한 20살 때 선물 받았던 저의 인생 처음 향수이기도 하고 어릴 때 진짜 많이 쓰던 향수라서 오히려 저한테는 약간 좀 어린 느낌? 20대 초반 대학생 새내기들이 쓰는 느낌? 그런 게 조금 강한데 예쁜 언니 향이라고 보내주셔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그런 향이에요. 약간 저는 과에서 인기 많은 여학생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맡아보세요. 저는 약간
영화로 치면 건축학개론에서 피아노과에 갓 입학한 수지 느낌도 나네요. 이게 약간 꽃향이 나잖아요. 약간 싱그러운 꽃향이 저한테 나거든요. 이게 탑노트에 야생 블랙베리가 있어서 아마 그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미들노트에는 화이트 프리지아. 저는 되게 프리지아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거는 20대가 생각나는 그런 향. 그리고 얘는 선물하기도 좋은 게 약간 올리브영에서 파는 향수잖아요. 제가 보니까 별로 가격도 비싸지가 않죠, 얘가. 네, 그래서 뭔가 성년의 날에 정말 괜히 부동의 1위가 아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밭재도 예쁘지 않나요? 그 20대 초반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기에는 약간 어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거 20대 초반에 제 첫 향수로서 그쵸? 얘가 너무 그때는 비쌌고 되게 그 당시에는 비쌌고 너무 소중한 향수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20대 초반이 뿌릴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30대가 된 입장에서는 예쁜 언니가 지나갔을 때 돌아볼 것 같은 향은 양방 잔느보다는 저는 약간 이게 생각났어요. 사실 호미님은 어떠세요? 저는 근데 10대 후반이 생각하기에 잔느를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대인 제 기준에서는 예쁜 언니라고 하면 구찌 블룸이 좀 생각나는 그 핑크색 네모난 그거 맞죠? 그게 약간 제가 길 걷다가 약간 눈이 돌아갈 것 같은? 네.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요. 네. 그럼 뭐 부리고 가고 싶으세요? 이걸 하나 골라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진짜요? 왜요? 저는 이거 라튤립. 저는 요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비가 말씀? 막 내리기 시작할 네. 초여름이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얘를 맞고 나서 지금 끝날 때까지 얘가 기억에 자꾸 남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 기억에 남는 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플로럴의 향수의 기억을 다 깨주는 플로럴 향수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새로운 기억을 덮어 써준 그런 느낌이고 아무 때나 막 뿌려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향수라서 이거를 골라봤어요. 다음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결과를 취합한 니돈니산 향수 탑10입니다. 10위 딥디크 필로시코스 오드 퍼퓸. 9위 지미춘 블라썸 오드 퍼퓸. 8위 딥디크 도손 오드 퍼퓸. 7위 산타 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디 콜로니아 프리지아. 공동 5위 클로에 우먼 오드 퍼퓸. 공동 5위 랑방 모던 프린세스. 4위 딥디크 롬브르 단로 오드 퍼퓸. 3위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의 키워드는 꾸안꾸향 은은한 꽃향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천한 이유로는 발랄하고 우아한 느낌이 둘 다 난다. 소개팅을 성공시켜준 향이다. 봄 여름에 어울리는 향수이고 이 향수를 뿌리고 싶어서 봄을 기다리게 될 정도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위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주 오드 퍼퓸입니다.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주 오드 퍼퓸의 키워드는 꽃향기, 국민템, 가성비템입니다. 대표적인 추천 이유로는 결국에는 귀신같이 돌아가는 국민 향수.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라 손이 자주 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위 디올의 미스 디올 블루밍 부케 오드 뚜알렛입니다. 블루밍 부케의 키워드는 재구매템, 호불호 안 갈림, 뿌리고 나가면 항상 물어보는 향수였습니다. 대표적인 추천 이유로는 향이 웬만한 상황에 거의 다 어울린다. 엄청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은은하지도 않고 딱 그런 정도의 깊이감이라 데일리로 뿌리기 좋다. 세 통째 쓴 향수입니다. 이 향수를 뿌리고 온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주변에 있던 남녀노소 모두가 무슨 향이냐 물을 만큼 호불호가 없는 향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인 니돈니산은 지금 다른 주제로도 여러분의 찐후기를 받고 있고요. 또 궁금한 주제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